안녕하십니까. 25년 주쟁이 오춘봉입니다. 자, 오늘 1월 21일, 저 첫 시작은 이 월요병이라는 걸로 시작했어요. 월요병. 저는 지금 이 작은 식당에서 10년째 요리를 하고 있지만, 그 전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한 12년 내외를 했습니다. 이 월요일만 되면, 아, 일주일 내내 중에 이 월요일만 되면 짜증나고, 아, 시간도 안 가고, 그냥, 아유, 그냥 다 싫어요, 월요일. 자, 주말에 휴식을 취하던, 여행을 가셨던, 뭐, 많은 일 있으셨죠? 이 월요일부터는 자기 본업에 또 들어와야 됩니다. 자, 짜증나고, 힘들고, 또 뭐, 월요일만 되면, 이놈의 월요일. 자, 이 오춘봉도 같은 마음입니다. 이건 학생이든, 직장인이든, 저처럼 작은 자영업을 하시든, 뭐, 어떤 분야도 상관없습니다. 이 월요일. 이걸 깨고 부시고, 우리가 이걸 잘 풀어야 돼요. 이거, 월요일. 예. 자, 이 오춘봉도 이 짜증나고 힘겨운 월요일이지만 지금 청소 마치고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지금 출발하려 합니다. 여러분도 우리 2019년 이루고자 한 꿈, 또 목표, 또 얼마나 맞습니까? 이거 우리 가야 됩니다. 가져야 됩니다. 만들어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이 월요일 시작을 즐겁게, 좀 힘차게, 또 멋있게 한번 달려봐야 됩니다. 자, 짜증나는 일, 이 오춘봉이 그냥 뭐 슬래시티라도 하겠습니다. 그냥 즐거울 수 있다면 그냥 즐겁게 한번 가봅시다. 쭉쭉쭉 여기까지 25년 주제의 오춘봉이었습니다.